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키체인 멀티툴 간단한 샤프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키체인 멀티툴 들어온 칼날 두께도 얇고, 그리고 칼날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칼날이 무뎌졌을 때, 숫돌로 갈기가 참 애매하고요. 그리고 까다로운 작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런 또 물숫돌을 이용하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V형 홈 샤프너 같은 경우에 이 칼날 제조사마다 이 샤프닝 각도가 조금씩 다 틀리고요. 그리고 이런 샤프너들은 이렇게 키체인 툴처럼 작은 칼날을 갈았을 때는 오히려 날이 무뎌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V형 홈 샤프너는 크게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 대신 뭐 주방용 식칼이라든지 이런 거는 샤프닝이 금방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칼날이 작기 때문에 저는 봉 샤프너를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준비물로는요, 요거는 레더맨 서지에 있는 파일이고요. 예, 다이아몬드 코팅 파일 쪽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은 요건 조금 좀 약간 거칠긴 면이 좀 거친 편인데요. 그래도 샤프닝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세공용 줄인데요. 요거에 제가 옛날에 2,000원인가 주고 샀던 건데요. 요런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 코팅 면이 있는 제품이면은 아무 파일이라든지 아무 샤프너라든지 상관이 없다는 점. 예. 저는 뭐두 가지로 다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이 먼저 제가 샤프닝을 위해서 제 날을 조금 무지개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파일에다가 일부러 좀 어이구, 항상 빅토리녹스 제품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날이 날카롭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예, 무지개 해놓고요. 예, 맨 처음에 오른손잡이 기준인데요. 제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예, 내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손에 칼을 잡으시고 칼끝은 몸 바깥쪽, 예, 저쪽 방향이 되겠죠. 내 몸이 안쪽에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엣지 부분에다가 예, 연마하실 부분에 이렇게 사인펜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새카맣게 칠해 놓습니다. 그래야 샤프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까맣게 칠해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칼끝이 몸 바깥쪽으로 가 있죠. 왼손으로 잡았을 때 몸은 내 이쪽 안쪽에 있고요. 2시 방향으로 이렇게 비금을 쳐 주십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는데, 초보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빗금을 쳐주시고요. 반대편은 이 상태로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잡고 칼을 반대로 뒤집습니다. 그러면은 칼끝이 이제 내몸 안쪽으로 오겠죠? 근데 방향은 마찬가지로 2시 방향으로, 이렇게 2시 방향 이쪽이죠? 예, 2시 방향으로 이렇게 빗금을 칩니다. 여기도 엣지 부분에 까맣게 칠을 해줍니다. 제가 이 2시 방향을 빗금 쳐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갈든 이쪽에서 하든 다 2시 방향으로 샤프닝이 되는 건데, 이유는요, 한쪽 방향으로 똑같이 방향이 맞아야지 나중에 절삭력이 더 우수합니다. 뭐 나중에 하시다 보면 그걸 깨달으실 때가 있을 건데요. 저도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한쪽은 반대로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절삭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2시 방향으로 빗금을 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시 방향으로 빗금을 쳤습니다. 예, 이렇게 왼손으로 잡고 칼날은 이쪽에 있습니다. 예,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예, 다이소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샤프닝은 이 빗금 방향대로 2시 방향으로 이쪽에 칼등 부분이고, 칼 이쪽에 왼쪽이 칼등 부분, 이쪽에 칼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칼날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 칼등 쪽에서 칼날 쪽으로 이렇게 2시 방향으로
이렇게 샤프닝을 해줍니다. 각도는요,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칼 완전히 바닥에 닿게 단 상태에서 살짝만 띄워주시면 됩니다. 요 까만 부분을, 엣지 부분을 지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예, 요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게 더 곱기 때문에, 예, 서지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코팅 파일이 더 곱기 때문에, 아무래도 엣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줍니다. 예, 2시 방향으로. 위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좌측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2시 방향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힘주시지 않고요. 속도는 빨리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레더맨 시그널에 있는 샤프너를 사용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엣지면에 있던 사인펜이 지워졌죠. 그럼 반대편으로 돌려서 마찬가지로 나이프 등 쪽에서 칼날 방향으로 2시 방향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칼 옆면에 스크래치 가시는 부분이 걱정되시면 샤프닝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칼날은 수시로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날 같은 거를 옆면에 스크래치를 그거를 뭐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직 샤프닝이 좀덜된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제가 아까 칼날을 무디게 한것 치고는 절삭이 어느 정도 되죠? 예,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2시 방향으로. 예, 반대로 뒤집어서 또 2시 방향으로. 예, 지금도 조금 더 갈아야 될것 같긴 한데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절삭은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빅토리녹스 시그니처나 클래식 SD 같은 경우에, 새 제품도 이 키체인 제품들은 원래 그렇게 아주 예리하게 샤프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조금만 더 갈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칼날을 아까 완전히 무디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샤프닝이 잠깐 동안 나를 잘 세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렇게 2시 방향으로. 예, 시간 관계상, 예, 여기서, 예, 그럭저럭 절삭이 되죠? 예, 아까 완전히 무뎌지게 만든 거에도 불구하고, 예, 그럭저럭 절삭이 됩니다.
예, 요 정도만 절삭이 돼도요. 진짜 뭐 간단한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그 정도 뭐 박스 절개라든지 뭐 간단한 작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고요. 예. 예,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연마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굉장히 편한 방법이고요. 한두 번만 연습하시면 누구나 금방 샤프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